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. 깡차이와 깡이이지요. 깡은 조금 더 어감을 세게 얘기하면 깡깡이 되기도 합니다. 깡차이와 깡은 품사를 알아두는 게 제일 좋은데요. 깡차이는 시간 명사입니다. 시간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现在, 明天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깡이나 깡깡 같은 경우는 시간 부사입니다. 시간 부사로는 이징, 장창 이런 게 있는데요. 품사만 알아두어도 대부분의 용법이 다 해결됩니다. 现在나 明天 같은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 범위에만 쓰여요. 지금, 내일. 내일은 내일에만 쓰이지. 어제에도 쓸수 있고, 그저께도 쓸수 있고, 이런 게 아닌 거죠. 깡 차이는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범위가 있습니다. 5분, 10분, 15분 전. 많이 넘어가야 2시간을 못 넘어가는 정말 금방이라는 단어입니다. 现在나 明天 같은 단어. 아시는 것처럼 주어 앞에 쓸수 있고 주어 뒤에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징, 장창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확한 시간의 범위가 없습니다. 대충 어감만 전달하는 거지요. 이징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징 타 이런 말못 들어보셨지요? 주어 뒤로 오고 동사 앞쪽으로 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깡깡은 어감만 전달해요. 막이라는 뜻입니다. 제가 한국에 막 와서 한국말 잘 못합니다.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왔어요.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10년 전에 왔어요. 그러면 1년 전에 온 사람도 제가 한국에 막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어법적으로는 깡 같은 경우는 차이와 비슷하게 뒷부분이 간단하면 러를 쓰지 못합니다. 하지만 깡 차이는 러를 쓸 수도 있고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러와 비슷한 라이저와도 종종 같이 쓰입니다. 깡 차이는 제일 좋은 해석은 조금 전에입니다. 깡이나 깡깡 같은 경우는 막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. 앞에 표맨 마지막 칸을 다시 설명하면 깡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이 간단하면 러를 쓰면 틀립니다. 차이도 그랬었지요. 차이 따올러 그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하네요. 깡 따올러 마찬가지로 틀리고 깡 따오 이렇게 러를 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시험에 좀 나는 것 같아요. 깡 차이는 러와도 쓸수 있고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라이저와 종종 같이 쓰여서 깡 차이 수어 什么 라이저 좀 전에 뭐라 그랬지? 깡 차이 요런 자오니 라이저 좀 전에 누가 너 찾더라? 이런 표현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. 우선 막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어감을 나타내는 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깡入行是吧?没事,不用紧张,律师很简单的.入行 이 업종에 들어온 거죠. 막이 업종에 입문한 거네. 상관없어. 긴장할 필요 없어. 변호사라는 직업 굉장히 간단해. 간단하다는 쉽다. 라는 뜻으로 쓰이지요. 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。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。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。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。不用紧张啊，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，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，律师很简单的。刚入行是吧？没事，不用紧张啊，律师很简单的。刚刚두개겹치면더 금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. 这是我的名片,您看有什么需要,你可以给我打电话,我们刚刚开业,88折大酬宾。이건 제 명함입니다.
뭐 필요하신 일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. 우리가 막 개업해서 12% 할인해서 크게 우대해서 모시고 있습니다. 빠빠죠. 88%만 받는 거니까 12% 할인해 주는 거죠. 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 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这是我的名片。您看看有什么需要，你可以给我打电话。我们刚刚开业八八折大酬宾。 조금 전에라는 해석이 좋은 깡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깡차이 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。 당신 조금 전에 당신의 그 의뢰인에게 태도가 별로 안 좋았어요. 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。 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？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？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？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？你刚才对那个当事人态度不怎么好啊？你刚才说什么来着？那中间那뭐라고했었지？我和阿谦是 특별히 순결한 남녀관계. 나랑 아치에는 굉장히 순수한 남녀관계라고 얘기했지. 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 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哎，对你刚才说什么来着？我阿谦是特别纯洁的男女关系。